네. 올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키론 황무지고요. 붉은색 테란 김가영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세트에서 좀 역전승을 거두면서 화끈한 물량을 보여준 김가영 선수고요. 네, 비록 아쉽게 패배했지만 정말 멋있는 경기력을 선사해준 네, 푸른색 저그 문세미 선수입니다. 자, 아킬론 황무지에서도 뭐 군단 숙주 운영 괜찮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테란대 저그 할 때 아킬론 황무지 하면 저그가 극후반 의료선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맵에서 힘싸움을 그냥 센터 위주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군단 숙주랑 궁합이 거의 제일 잘 맞는 맵이죠, 이 맵이. 네, 그죠. 토스 전에 그 귀염군 조합도 제일 먼저 방송 경기에 나왔던 맵이고. 그렇죠. 아마 이 문세미 선수가 오늘 뭐 컨셉 자체를 좀 군단 숙주로 굳히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킬로 황무지를 꺼내 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문세미 선수도 충분히 내가 군락을 올렸으면 이길 경기였다라고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현장에서 문세미 선수에게 코치를 해주실 분이 또 같이 오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 경기에 피드백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분이 레더에서 저랑 만난 분인가? 이따가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따가. 네. 만약 맞다 그러면은 험악한 눈으로 한번 노려봐야겠어요. 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날 이기다니. 네. 자, 이번에도 일본레 정찰을 하는데 이번에는 김가영 선수가 사신빌드네요. 예. 선사령부가 아니라 12가스. 그러니까 병영 완성되고 나서 바로 병영 완성이 아니라 참 병영 짓자마자 추가 건설 로봇 생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스 올리면서 해병도 찍기 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빌드 구사하고 있고요. 네. 자, 이걸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문세미 선수고요. 네, 뭐 가벼운 여담을 해 보자면은 네. 가스가 이렇게 좌우로 찢어져 있는 맵에서는 보통 한쪽 가스가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문세미 선수 기지 기점으로는 저 바로 윗가스. 네. 김강 선수 기지 기점으로 생각해보면 왼쪽 가스가 약간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약 소소한 차이 나는 거를 조금 좀 달갑지 않아 하는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추가된 레더맵 3개에서 그래서 제가 가스 위치를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는 양쪽 다 똑같이 잘 돼 있더라고요. 또 굉장히 일단은 확실히 뭔가 좀 디테일하게 네.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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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뭐 좋게 말하면 농담이고요. 네. 정우서 해설도 쉬는 시간에 제가 좀 노려봐야겠어요. 네. 자, 이게 원래 예전에 금속도시는 굉장히 가스가 그냥 딱 봐도 멀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 가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끔씩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선수는 한쪽 가스의 색이 다른 쪽 가스에 네 개씩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가스 이제 많이 쓰는 빌드를 사용할 네. 때는 충분히 그런 할 때도 있었죠. 네, 사신의 좋은 점사를 통해서 무빙 점사로 첫 일벌레 깔끔하게 잘 끊어줬고요. 저그도 막 완전 초배짱 부리고 이런 빌드가 아니었는데 첫 일벌레 끊어준 거는 김강 선수 좋은 컨트롤이었어요. 네. 야, 이게 가만히 놔두니까 광물 이만큼 모아놨다가 막 광물 3천씩 모아놨다가 군단 숙지 15씩 뽑잖아요. 네.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김가영 선수가 이번 세트부터는 조금씩 첫 유닛부터 압박 들어가자 테마를 살짝 수정을 했죠. 네. 일단 붙어보고 네. 좀 만만치 않은 상대란 거를 이제 직감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모아둔 돈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종족은 저그입니다. 그렇죠. 그 모아둔 돈을 쓰기 제일 힘든 종족이 테란이고 네. 테란은 병영 30개 지는 테란 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게임 지죠. 바보죠. 그렇죠. 바보.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병영 30개 지으면은 네. 막상 못 돌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게로보다 아무리 돌려도 네. 떨어뜨려도 30개는 안 들어갑니다. 뭐 여튼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는 상대적으로 차관 즉시 소환이 있고 거기다가 증폭까지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프로토스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제일 한 번에 많이 찍을 수 있는 종족은 저그입니다. 그렇죠. 자원 모아놓고 네. 한 방 붓고 그리고 소모전 잘하면 또 우르르 200병력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대신에 저거는 이제 그 전까지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그렇죠. 애벌레 생성을 이렇게 뭐 45초 돌아올 때마다 꾸준히 해주는 그런 준비를 한 5분씩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 한번 빵 찍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의 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세미 선수가 일단 저글링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는데, 그렇죠. 발업도 돼 있고,
아, 이거 일벌레 사실 숫자 보면 어느 정도 예감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 무시하고 나갔어요. 이 정도 발업 저글링 수면은 사실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건데 안 잡고 나갔다는 거는 상대방이 사신컨 하고 있을 때 빈집을 오히려 치겠다는. 아유, 어택당을 미리며 잘못 찍었어요, 이거는. 이거 혹시 건설로 본 거 아닌가요? 아, 이거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너무 큰 실수인데. 근데 이거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벙커의 화염차라서 김현 선수가 반응만 하면 막습니다. 네. 화염차가 잡히지 않는. 그렇죠. 아, 반응했어요. 아, 미리면 안 놓쳐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저글링 그냥 순식간에 녹죠. 예, 차라리 사신이나 잡을 걸. 집 떠나와 고생하고 이거, 예. 뭐 정찰도 못 해봤어요. 아, 이거는 초반에 김가영 선수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예. 자, 김가영 선수가 이거를 한번 꼬고 나니까, 네, 문세민 선수가 확실히 지금 말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사신에 일벌레 잡힐 때. 그리고 앞마당에 체력 낮은 거 가스통이랑 가시촉수로 변환하는 것 중에 가스통은 실수로 취소도 못했죠. 그렇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김가영 선수가 파악을 한 겁니다. 네. 아, 이제 김가영 빌드 시대는 갔다. 네, 그렇죠. 상대하고 싶은 하게 다 놔두면은 준비해온 상대 세다. 나도 찌르고 괴롭히고 말리게 하는 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찔러요. 네. 2타 찔러요. 아, 이거 찔러요. 이거는 저그가 좌절성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화염차 난입인데요. 네, 아, 일벌레, 일벌레! 자. 불렀어요, 지금! 타오르는 일벌레들. 어이구야, 이거 뭐, 어우. 아, 이거 저그 유저분들 지금 마음속에 진짜 화딱지 나겠는데요? 네. 아, 이야, 일꾼 지지. 아, 지지, 네.